이어는 아직 베타 단계에 있습니다. 자, 발라트로 로그라이크 또빌딩 포커 게임 드디어 출시된 발라트로. 데모 때부터 기대가 매우 컸던 게임입니다. 나오자마자 지금 나오자마자 트위치 시청자 7,000명 넘었어. 다음 블라인드를 선택하세요. 블라인드를 건너뛰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선택. 아, 이거 영어로 튜토리얼에서 튜토리얼이 안 나오다 보네. 아, 이것도 갖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패해서 그냥 포커패 내면 됨. 교체도 할 수 있고. 기억이 잘 안 난다. 갈고 플러시 보자. 어림도 없다. 이거 안 되지. 아, 되네. 그레이트. 이렇게 핸드 남은 만큼 달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패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그라이크 또빌딩 게임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강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5달러마다 1달러 이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자를 좀 받아보죠. 근데 이거 번역이라고 해놓고 다 그냥 원문 그대로 해놨네. 할까? 오니짱 아리가또 번역이네. 버리기는 다 써도 되나? 핸드만 남기면 되나? 한번 더 버려봄. 부페어로는 날 수가 없네. 어떡하지? 그래서 이 게임 장르다 포커 로그라이크죠. 이거 스트 한 번 더 노려봐야 되지 않나? 속보, 발라트로 새 시작함! 뭐? 아니! 방금 샀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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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좋네.
19876. 달러 관리가 되게 중요하더만. 이자 은행 점검으로 1,000원 벌었다. 이슬더스 벌었다. 부채를 최대 마이너스 20달러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임 이게? 부채? 아, 달러 마이너스 20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인가 보네. 네. 이자 한 번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창문. 모든 다이아몬드 카드가 디버프됩니다. 블라인드 세로 고침. 모든 다이아몬드 카드가 디버프됩니다. 와, 이거 핸드 너무 안 좋은데. 다이아몬드 못 쓰니까 다이아몬드를 빼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빼려면 여기서 버리기 하는 거는 지금 핸드패가 높아가지고 버리기는 개반듯. 플러시 노려서 이렇게 버리는 게 좋으려나. 근데 하트 킹 잭 스페이드 에이 버리는 거 너무 아까운데. 플러시 디버프 됨이면은 일단 날 수는 있는 건가? 족보에 넣을 수는 있고 보너스는 못 받고. 클로버도 다 버려야겠다. 플러시 보자. 여기서 다이아 다 버릴 수 있네. 클로버 여기서 다 털고 플러시로 나갈 수 있겠다. 예. 바우처 NT 마이너스 1, 핸드 마이너스 1. NT가 보임? 님들 NT가 보임? 영구적으로 획득합니다. 파밍을 한층 더 할 수 있다고요?
핸드 마이너스 1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게 똥 쓰레기 아님? 포카드 배율이 증가합니다. 투페어가 레벨업합니다. 하루 5장 중 한 장을 선택합니다. 하루 3장 중 한 장을 선택합니다. 아르카나 팩 최대 2장의 무작위 행성 카드를 생성합니다. 2장의 선택한 카드를 플러스 30 추가 칩으로 강화합니다. 라운드가 끝날 때 핸드에 이 카드가 있으면 3달러. 달러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하자. 이번 런 동안 사용한 마지막 타로 또는 행성 카드를 생성합니다. 올드 카드로 바꿉니다. 스톤 카드로 강화합니다. 칩이 50개지만 랭크 또는 수트 없음. 돈을 두 배로 만듭니다. 와 허밋 킹 밋. 돈 많으니까 리롤 한번 써볼까? 포카드를 레벨업합니다. 이게 이자가 아마 25달러까지 풀 이자일텐데 이자 한번 더 받자. 이번 런에서 사용하지 않은 버리기당 1달러 3달러 줍니다. 800점 득점하기 딱 쓸 것 같은데. 이거 플러시는 좋네. 어쩌지? 포커 규칙을 알아야 돼요. 독보만 알면 됨. 보단 버리고 포카드 한번 노려보자. 아니 풀하우스라도 나올 거 아니야. 버려보자. 됐다 풀하우스다.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킹 733 이렇게 버리고 무랑 팔 두 장씩 남아 있으니까. 버리다 썼다. 괜찮아. 하이 카드 내면 돼. 앗! 조졌다. 무점 아닌가? 문양 점수 있지. 오케이 알았어. 와, 무점 모자라서 죽는 줄 알았네. 두 장의 선택한 카드를 배수 카드로 강화합니다. 플러시를 레벨업합니다. 25달러까지는 돈을 씁시다. 타로 카드 5장 중 2장을 선택합니다. 허밋이다. 왼쪽 카드를 오른쪽 카드로. 러버즈 와일드 카드로 강화합니다. 와일드 카드는 플래시 계열이지. 일단 허밋부터. 근데 플러시면 이쪽이 더 나을 듯. 아이아로 바꾸기. 와일드 카드 두 장? 아 근데 이미 허밋 써버렸네. 다이아로 바꾸자 그러면. 돈 많으니까 리롤 한번 쳐보죠. 하듯이 배수. 블라인드가 선택될 때 두 장의 일반 조커. 리롤 한 번 더. 100개의 칩 플레이할 때마다 마이너스 5. 25달러 중섭 에이스 및 스트레이트가 있으면 타로를 생성합니다. 좋아. 플레이한 핸드당 플러스 1. 와, 이건 안 좋아 보이는데. 상점에 갖다 팔아야겠다. 맞춰지고 나면 그땐 좋을 것 같은데.
가다 몇 시간 뒤 닌텐도 다이렉트까지 플레이할 것 같으면 대충. 안 돼. 2600점. 어저프해. 아 이거 살까? 사야겠는데. 엔티 마이너스 1. 아 근데 핸드 마이너스 1이 진짜 아프긴 한데. 3달러 미만으로 핸드가 플레이되면 카드 타로를 생성합니다. 어 좋은데? 아 이거 개 좋은 것 같은데? 살래. 홀수 칩 증가. 덱에 추가할 때 5장의 플레잉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합니다. 핸드에 이 카드가 있다면 배수 곱하기 1.5. 유. 이 카드를 한 번 다시 트리거합니다. 5분의 1 확률로 20배수 또는 20달러. 아이아 플러시로 가야되지 않을까? 아 근데 20달러? 어 덱에 추가할 3장 중 한 장을 선택합니다. 1.5. 다음 10번의 핸드에서 플레이한 모든 카드를 다시 트리거합니다. 이 카드를 팔아서 보스 블라인드를 비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네. 플러시를 레벨업합니다. 모든 스페이드 카드가 디버프됩니다. 근데 스피드는 나랑 상관없잖아 지금. 뭘 단 써. 그냥 다이아 플러시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 내다 버리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와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오메 반반 컷. 플러시 레벨업합니다. 사용.
바우처, 상점에서 플레잉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시 사용할 타로 3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행성 3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플러시 원장한 조커 하트와 함께라면 4배수 팔이 2장 이상이면 행성 생성 팔 하나도 없나? 까비 무작위 행성 카드를 생성합니다. 사용 트리플을 레벨업합니다. 판매 3 미만이면은 판매하면 안되겠다. 스트레이트를 레벨업합니다. 투표를 레벨업합니다. 아이 하나 정도 나오겠지? 단장에 선택한 카드를 스톤 카드로 강화합니다. 이러면 되겠죠. 우효 무작위 조커를 생성합니다. 판매 다이아몬드 판매 타로 부스터 4장의 카드를 클럽으로 한 장을 두 장의 선택한 카드를 배수 카드로 강화합니다. 리롤을 해야겠지? 플레이한 강화 카드당 배수를 획득하고 카드 강화를 제거합니다. 좋은데? 지금부터 키워야 되지 않을까?
달러 쓰레기 판매. 좋았어. 아, 핸드가 배수 올려. 러버스 와일드 카드로 강화합니다. 다이아몬드 카드로 전환합니다. 플러시. 아, 이거 비활성화 할 수 있나? 왼쪽 카드를 오른쪽 카드로 전환합니다. 어? 빚쟁이. 홀로그래픽 배수 10. 다이아 두 개 나와서 다행이다. 클럽으로 전환. 럭키 카드로 강화. 우효 초럭키. 리롤. 두 장의 선택한 카드를 배수 카드로 강화합니다. 라운드 최종 핸드에서 모든 카드를 다시 트리거합니다. 업. 뱀파이어 키워드니까 여자 들고 와줘. 핸드 크기 마이너스 1.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방랑자 터뜨려야 되는데. 바로 2만 칩. 홀로그램은 강화가 아닌가 보네.
바우처. 바우처 있으면 이제 꾸준히 플러시 강구할 수 있다. 쟁인데? 아,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방랑사 파밍 해야 되는데, 까비. 버리기 안 할 거면은 그린 조커 왜 살 거네. 다 썼다. 백패드댐 자와르도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사베수 대형 블라인드 벽 뭔데 이게 다 배수면 순서 상관없지 않음. 힘내서 포커하기. 아, 방랑자 파밍 못하는 거 아쉽네. 잘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방랑자 파밍해야 되는데. 대충 똥패 내야겠다.
이거 미리 계산하는 거 안 되나? 이번에도 카드장 도파밍 할 수 있었는데 올려가지고 남은 버리기 받았지. 면상 두 배. 슬슬 신용카드 팔아야겠는데 지금 팔 수 있나? 오케이 지금도 팔 수 있네. 근데 지금 타는 건 별 의미가 없긴 해. 똥카드 내면서 파밍하고 최대 두 장의 무적이 타로를 생성합니다. 어? 허비시다. 아, 마이너스 14볼트 되겠네. 최대 세 장의 카드를 클럽으로 전환합니다. 와씨. 아, 방랑자. 깜빡했다. 팔걸. 여섯 번의 핸드를 플레이할 때마다 4배수 플러스 20배수 이거 팩 까야 되는데 슬슬 방랑자 버려야 될 때가 왔구만. 인가? 험이 있을 거면은 방랑자 팔긴 해야지. 플레이 또는 버리기 후 항상 카드를 세 장을 뽑습니다. 아, 그니까 핸드가 다 안 채워진다는 얘긴가? 항상 카드가 뭔데 이러고 있었다. 클럽. 배속각임. 아 이거 아 그 조커 키워야 되는데 아 핸드를 영구적으로 획득. 포카드 포함 시 칩. 방랑자. 아 근데 방랑자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행성 카드로 플러스 더 먹고 방랑자님 그립습니다. 와 되게 스톤을 추가한다고? 근데 이거 스톤 뱀파이어가 빨아먹으면 무슨 카드가 남는거지?
궁금한 건 못 참아. 잘 때려도 어우 맛있다. 플레이어 카드가 모두 득점에 계산됩니다. 6을 버릴 때마다 3달러 변경됩니다. 두 장의 조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광대팩 하트. 남은 버리기가 0일 때 15회수. 에이, 쟨 버리기 안 하는데. 아, 불황자님 그립습니다. 대체 스톤 카드는 쓰면 뭐가 되는 걸까? 뭐? 그냥 랜덤 카드인가? 근데 이거 죽을까봐 두렵네. 이거 몇 점인지 모르겠네. 눌러보면 몇 점인지 표시되면 안되나? 대충 5만 칩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어 플러시 또는 4. 사기는 돈 아깝지 않나? 첫 핸드가 뒤집혀서 나옵니다. 무섭다. 뒤집혀서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어 큰다.
328. 엠파이어님. 마우스와 리롤 비용이 감소합니다. 유령카드. 유령카드가 본 듯 싶더가. 조커 슬롯을 추가하지만 핸드 크기가 감소합니다. 네거티브 뱀파이어. 위저. 너도 핸드 크기 깎아먹니? 무자위 카드를 파괴하고 두 장의 무자위 강화 에이스를 추가합니다. 뱀파이어가 빨아먹을 거야. 조커 슬롯 6개인데 조커가 없네. 앗. 조커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로얄 플러시. 로얄 플러시 왜 플러시 강화 안 받음? 약해. 아르카나 좀 더 사야겠는데. 뱀파이어 키우게. 뱀키. 어? 추가 이자. 떡상 그래프. 투더문 잘 끄니까 한 방에 안 끝나겠지? 아니 몇 번인지 모르겠네. 아 이거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야? 아씨. 최대한 핸드 다 써야 되는데 지금 대기면. 10만칩 버리면 그린 조커가 화성 깔끄니까. 홀수 카드는 칩을 제공합니다. 모든 그림 카드가 디버프 됩니다.
면상 너프. 어? 끝나나? 아 잠깐만. 아니 너무 약하잖아. 엔티당 보스 블라인드를 리롤합니다. 조커마다 배수. 플러시 더 찍어. 파릇파릇한 입. 한 장의 조커가 팔릴 때까지 모든 카드 디버프. 뭐 조커 하나 파는 거는 어렵지 않네. 아르카나 좀 쌓아야겠는데. 와이씨 페어로도 터지겠다. 씨. 아이카드로 터지겠네. 그린 조커 일반 치고는 진짜 맛있네. 뱀파이어 더 쓰려면은 빨리 아르카드 같은 거 먹어야겠는데. 뭣? 만렙이야? 이자 먹어야지. 노랭이 안 나온다. 나왔다. 잠깐만. 아니? 그러네. 아 잠깐만. 아씨. 상상도 못했네 이거. 근데 하이카드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이거 원표에다가 노랭이 안 나오면 터지잖아. 맛있다. 아 근데 지금 덱 터질 수 있지 않나? 노랭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파랭이 너무 많아. 네 장의 조커 중 두 장을 선택합니다. 할만한데? 일로 와봐. 스터팩을 열 때 카타로를 생성할 2분의 1 확률. 핸드가 보스 블라인드 능력을 트리거하면 8달러. 다이아몬드를 이거다.
걸던 먹고 팔고. 우린 부자가 될 거야. 8분의 8 엔티는 못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더 할 거야. 이제 시작이라고. 두더문 팔아야 되나 그러면? 준휠. 아니요. 아씨. 아니요. 체력. 스마일 면상 레벨 쉽지 않네. 한 장의 조커를 팔아야 합니다. 잘 가. 이 정도면 한 방 컷 아닌가? 와우, 그 접수액 9NT. 제가 잘 가르친 것 같군요. 뭐 너 안 가르쳐 줬잖아. 무한 모드? 아, 두더문 팔았는데. 이자 한도가 10달러. 이자 좀 벌어볼까? 어, 이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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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안 되면 죽고. 오메. 무한모드 할 것 쓰면은 연구칩. 아, 이거 좀 빨리 나오지.
게임 난이도가 어렵지 않네. 근데 데모를 그렇게 쉽고 듣고 맛보고 즐겨서 쉽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 딸기공주색. 아님 이것도 승천 있나? 34만 경단위 딸기 토끼공주들. 딸기공주인가? 핸드 유형의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 아, 딸은 좋고 그리 어렵진 않네. 어차피 딴 거 내면 되거든. 아 이런식이야? 도전네. 잠깐만, 아 투표해야 된다 그래도. 끝날 뻔했네. 정확히 4장의 카드를 플레이할 때마다 10. 스트레이트 포함 10 배수. 이자나 먹을란다. 와 56만 질 수도 있겠다. 나 안되면 죽어야지 뭐. 플러시 한번 더 해야될텐데 버리기 해야겠다. 이거는 파밍 더 했어야 했을 듯. 도전했는데 이제? 다 망했는데. 어차피 망한 거 이거 발견이나 하고 가자. 미발견 카드 사면서 발견이 나야겠다. 현재 모든 조커의 총 판매 가치를 제공합니다. 14달러. 아 발견이 나죠. 어차피 무한모드인데 발견이 나야지.
어? 야바위 대세네. 3배면 킹만한 것 같은데. 그린 조커 이제 못 키운다. 슬프다. 이제 안 버리면 죽으니까 그린 조커는 더 못 키울 듯. 근데 60배면은 오지게 키웠네. 아니 나는 왜 세일하기 전에 산거야. 방금 1100 모임? 2100 세일도 환불 사유지 않나? 됐어 그냥 1000원 더 내 그냥. 이게 한 장을 버리면 파괴한다는 건가? 네, 지금 하기엔 너무 늦은 거네. 모든 하트 디버프. 근데 이렇게다가 다이아 디버프 넣으면 어떻게 됨? 아이고, 팔라트로스의 만급 감사합니다. 아싸. 다이아 디버프 나오면 바로 사망. 반급금. 리롤 바우처. 어? 두더문. 민 조커 슬롯마다 배수.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모임?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야! 피보나치.
버려. 와, 720만. 나 같은 건 여기까지인가? 2200배. 58만 따리로. 58만 따리로 비빌 수가 없네. 720만은 좀 센데. 아까 파란 거 증가시키는 거 괜히 팔았네. 그건 남겨놨어야 했다. 근데 이거 무한모드라서 괜찮을 듯. 선이나 올려야지.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2000배 택도 없네. 패배한 대상 스몰 블라인드. 개갓겜 블루덱 두 배로 만듭니다. 나열된 가능성을 두 배로 만듭니다. 머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핸드에서 보스 블라인드를 처치합니다. 아, 이게 밑에 게 해제 조건이구나. 뭔 소린가 했네. 보스 블라인드 능력을 트리거하면 8달러. 조커, 타로, 행성, 유령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다이아몬드 30장. 핸드에 득점하는 다이아몬드 클럽 카드가 있다면 3배. 밑에 하트 스페이드는 뭐야? 텍스트가 잘리는 모양이네. 이자가 없습니다. 트리플을 플레이하지 않지. 트리플을 포함하면 3배수. 4카드를 포함시 4배수. 근데 풀하우스면 트리플 포함으로 치나? 오른쪽 조커를 복사합니다. 마지꾸덱. 보스 무장 판매. 와, 조커의 판매 계약 가치의 두 배를 매수해 추가합니다. 전당. 피원. 시브레이스. 모두 잠금 해제 버튼이 있네. 덱스 테이크 승리 보여. 잠김 총 100번 상점을 이루랍니다. 재밌다. 이게 스테이크구나.
스몰 블라인드가 돈을 안 줍니다. 이전 스테이크를 모두 적용합니다. 승천 1, 2, 3, 4, 5, 6, 7, 8, 8승천까지 있나보네. 최소 5개의 덱으로 승리하면 챌린지 모드. 덱도 하나씩 해봐야지. 일단 차고 내일 또 달려야지. 우효!